바닥권에서 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워낙 이 지표들 자체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매수할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 저는 진짜 기술력 있다고 보는 게 54%의 점유율로 20년 동안 계속 1등을 유지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도 최근에 조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에서 네. 로봇과 AI 관련된 열풍도 역시나 지금 뜨겁게 불고 있죠. 물론 2차전지가 주도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약간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 주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일 싼 게 저는 아까 화학하고 철강이 엄청 싸거든요. 아. 네, 화학 철강은 첫 번째가 에틸렌 그 원자재가 제품 판가하고 원재료. 제품 판가하고 원재료의 차이가 기준점은 300불 보시면 되거든요. 에틸렌 스프레드 300불인데 지금 작년에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진짜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150불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300불인데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2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298불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150불에서 298불 회복된 게 아니고요. 150불, 뭐 190불, 230불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지금 300불까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그 특징이 NCC 중국의 대형 NCC가 시노팩하고 페트로차이나인데 걔네가 지금 120만 톤씩 증설을 했는데도 지금 이 판가가 회복이 된 거거든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 공급 늘려난 게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양해 때문에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화학 중에 가장 마진 좋은 게 고무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ABS 그리고 이런 뭐 친환경 소재에 들어가는 뭐 바이오플라스틱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가 이 석유화학 제품 중에 가장 다운스트림 밑단에 있는 건데 그런 데서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생용 장갑 많이 팔았을 때 금호 석유화학이 잘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쪽에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회복이 되는 것 같고 ABS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가전제품 만드는 데나 우리나라 가전제품에서 좀 회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ABS 가동률이 60% 미만이었다가 80%대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BS가 잘 되니까 이 에틸렌 납타 크래커, 그러니까 NCC 스프레드 마진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양회에서 이 내수 경기 관련된 부양책이 나오면 인프라 투자가 나올 건데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사실은 먹거리보다는 사실 중국의 대거 이 플라스틱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재고를 미리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벌써 1월 때부터 빠르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확 빠져야 되는데 또 안 빠지고 또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이 너무 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탄 크래커 관련돼서 수요가 좋은 게 고무하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ABS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이 그 산화 방지제 쪽 이게 하는 회사가 송원산업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바스프가 셧다운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지금 중단시켜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바스프 중단된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 에탄 크래커를 엄청나게 늘려놓으면 늘려놓을수록 거기 들어가는 첨가제나 방지제는 당연히 에탄 크래커 많이 늘려놓은 만큼 첨가제나 방지제는 산화 방지제는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빠그러졌는데 올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는 게 이 수요 공급단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이유가 이 수출 단가가 8개월 동안 계속 빠지다가 1월 달부터 판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판가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량까지 같이 회복되면서 판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와 Q가 모두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이런 그 송원산업과 산화방지제 같은 거는 P도 좋아지고 Q도 좋아지는데 P가 Q가 좋아지는 거는 회복되는 거는 가동률이 회복되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동률이 얼마까지 회복되냐 봤더니 60% 미만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약 80%까지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ABS나 그 밑단 아까 그 바이오플라스틱 관련된 기초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데는 가동률이 9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석유학 회사들이
물론 기초 석유학 제품 중 가장 돈 안 되는 가장 저부가의 롯데케미칼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주가가 못 오르지만 뭐 송원산업이라든지 소나무 펄프 원재료에서 만든 원재료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다운스트림 제품을 만드는 옛날 구 대림석유학 같은 DL이라든지 조선이나 이런 도료, 페인팅에 들어가는 원료를 쓰는 에폭시 소재를 만드는 뭐 국토화학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은 조금 바닥권에서 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워낙 이 지표들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표가 좋아지니까 석유화학 업체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롯데케미칼이나 뭐 효성화학처럼 폴리프로필렌 같은 완전 그냥 저부가 같이 기초 석유화학 제품 하는데 말고 뭐 한솔케미칼처럼 IT나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던지 아까 말씀드린 금호석유학처럼 완전 특수하게 뭐 특수 고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LG화학처럼 화학하면서 양극재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솔케미칼처럼 기초석유화학 제품도 하면서 반도체 소재도 하면서 뭐 IT 소재도 하는 회사들 아니면 하나솔루션처럼 기초석유학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뭐 PVC 같은 고마진의 석유학 제품을 하는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매출이나 영업이익 포지션이 더 큰 이런 하이브리드 화학 기업은 굉장히 매수할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싸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원자재랑 판가의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거 있는지, 그 개선되는 거의 기준점은 손익분기점 300불을 기준으로 300불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298불까지 거의 소익분기점에 왔다. 그리고 중국 양회 관련돼서 얼마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정책들이 이런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왜냐면 중국이 전체 글로벌 플라스틱의 40% 제품을 다 중국에서 수요를 충당하니까. 예. 그래서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측면에서 석유학 제품 중에 기초 석유학 제품이 아닌 다른 고부가가치 제품을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걸 좀 노려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소외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 관심이 덜한 하지만 그중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있는 또 네. 펀드멘탈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좀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사실 지수가 좀 반등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차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싼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싼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가 정말 많이 빠졌지만은 상승 여력이 있는 자 그런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사실한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제가 종목을 그걸 보니까 그때 또 제가 또 책임감 있게 하려고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4.4% 올랐고요. 네. 아 그때 와서 말씀해 주시죠. 네. 나노 신소재가 58.4% 올랐고 클래시스가 12%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아난티가 8.3% 빠졌는데 아난티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난티 관련자도 아니고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닌데 아난티가 삼성생명하고 약간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직원 삼성생명 직원하고 짜고 이렇게 뭔가 아난티 관련돼서 주식에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냐 그런 우려나 이슈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한 8% 정도 빠진 수준을 봤을 때는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팩트였으면 분명히 뭐 15% 이상 빠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난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난티 그때 말씀드린 뭐 제주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난티가 이제 하는 강남 아난티 거리 관련된 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여전히 견고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 추정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고요. 1조 가까이 지금 3,800억에서 한 1조 가까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2배 넘게 늘어나고 2.5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난티 같은 그런 종목의 개별 이슈는 전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이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절대 사실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걸 좀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싸다고 보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이게 수소 모멘텀 때문에 재작년에 88만 원까지 땡겼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0만 예.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차없이 빠질 종목이 아닌데 30만원까지 빠졌거든요. 야, 진짜 많이 빠졌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40만원 중후반까지. 근데, 80만원 고점 대비 그럼 실적이 꺾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타이어 코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 회사 저는 진짜 기술력 있다고 보는 게 20년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PET 타입 코드 50% 넘는 54%의 점유율로 20년 동안 계속 1등을 유지했다는 거는 굉장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뭐 구디어, 미쉐린, 뭐 당연히 한타 뭐 이런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타이어 관련된 회사들이 다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가 1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 1분기가 성수기인데 1분기 매출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냐? 네, 물량이 두 가지 이유로 늘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SUV 차들이 많아지니까 SUV 차가 잘 팔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SUV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이어 코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SUV 차가 일반 세단보다 30% 더 쓰거든요. 타이어 코드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인데 순간적으로 가속해야 되니까 타이어가 엄청나게 빨리 마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 들어가면 30% 수준이 아니라 70%가 더 나간대요. 코드를, 타이어 코드를. 그러니까 물량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SUV 차도 잘 팔리는 데다가 전기차도 늘어나는 거고 전기차 SUV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물량이. 그런데 이제 판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판가를 사실 뭐 물류비나 여러 가지 재료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도 타이어 코드 가격을 올렸어야 했는데 작년에 원재료 가격이 박살나서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바닥권에서 하락폭에서 이 폴리메틸 메타 에테르넘 PMMA라는 원자재 가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도. 그래서 그걸 이제 판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SUV랑 전기차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본업인 타이어 코드를 잘하고 있어요. 타이어 코드에서 매출과 이익이 꺾이지 않고 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88만 원까지 땡긴 거는 여우 수소 대박인데 이제 수소 대장주가 두산필세라고 효성첨단 소재에서 올렸는데 그 뒤로 정부에서 수소 관련된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대감에 올렸다가 정책도 안 나와? 그럼 너네 수소 관련된 매출 포지션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탄소 섬유가 계속 적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뭐 매출도 천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영업이익률이 18%가 나와요. 그리고 탄소 섬유 관련된 매출도 1,800억을 찍었어요. 이게 지금요, 1,800억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50%씩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18% 나오는데 왜냐면 효성첨단 소재 들어가는 이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자릿수예요. 7-8%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첨단 소재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첨단 소재의 이 탄소 섬유 같은 거는 18%니까 탄소 섬유 많이 팔수록 효첨은 엄청나게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커지냐면 1,800억에서 5,400억까지 3배 넘게. 근데 물론 5,400억 예상하는 거는 캐파를 얘네가 지금 1조 2, 3천억 들어서 지금 얼마까지 늘리냐면요. 2025년까지 중국에 5,000톤 늘리고요. 14,000톤에서 15,000톤까지 늘리면 15,000톤 기준으로 매출 3,700억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아까 18% 나니까 이 효성첨단 소재 탄소 섬유에서만 나는 영업이익이 전체 효성첨단 소재 영업이익의 거의 20% 넘게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성장의 여력이 있고 이익률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의 이 탄소 섬유 관련돼서 정부에서 전주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효성첨단 소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탄소 섬유 관련돼서 수소 관련된 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슈가 전혀 없었다면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수소 관련된 걸 좀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 관련된 정책 부분이 좀 나올 거라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수소 관련돼서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이 어디 쓰이냐 봤더니 제일 최고급 1등급은 항공에 쓰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에 쓰이고 의료기기 쓰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뭐 고급 자전거, 특수 고급 자전거나 뭐 무슨 고급 골프채, 이런 뭐 티타늄 대체로 이런 걸 쓰였는데 너무 재미난 게 지금 신재생이 대세잖아요.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인곳 가열로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인곳 가열로에 들어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중국 로컬에서 중국의 탄소 섬유 만드는 회사가 물량을 캐파를 다 모천해서 저희한테 효첨한테 우리 효첨 너네 탄소 섬유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납품을 해. 그래서 사실 중국에 캐파가 전혀 없다가 지금 5천 톤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지금 2025년까지 이 태양광 설비 때문에 인구 성장로 중국에 납품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까지 포함되면 지금은
이거 1300억, 작년 기준으로 1300억에는 중국 비중이 하나도 표시는 안 된 건데, 중국 태양광 이 인곡 가열로 단열재 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매출이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중국 관련된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려면 중국 관련된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가 매출 2100억에 시총 7조 5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효첨은 지금 2조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 효첨도 1800억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효첨은 지금 이 탄소 섬유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타이어 코드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탄소 섬유 관련돼서 효첨도 가장 끝단 항공기에 들어가는 걸 개발했어요. 티천이라고. 초고강도 탄소섬유 티천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했거든요. 그럼 이 티천 같은 경우는 일반 탄소섬유보다 마진을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항공용 쪽으로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효첨의 탄소섬유는 안정적으로 이미 현대랑 12조 바인딩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2조가 계속 쪼개져서 2030년까지 매출로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첨이 본업도 잘하는데 탄소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주가가 박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30만원 초반대에서 40만원 초반대에서는 계속 꾸준히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조금 사고 있고, 그래서 좀 40만원대 가격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PER로 치면 뭐 9배 정도 수준이고요. 아까 탄소섬유의 영업이익 성장률이나 매출액 성장률로 나누는 PEG 값으로 보면, 아까 PEG 1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효첨이야말로 PEG가 1이 안 돼요. 0.8 막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3월 투시경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ChatGPT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Chat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